아파트가 짱이라니까. 무슨 소리야, 전원주택 오기로 해놓고서. 뭐 지금은 좀 그렇고요. 이따가 나중에 뭐 한번 지나가다가 한번 들리세요. 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나들이가 아닙니다. 주거독립 만세! 저는 집에서 주거와 수익을 모두 해결하고 있는데요. 언택트 시대의 유일한 탈출구, 단독주택에서 제대로 먹고 사는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찍사홍입니다. 저는 단열이나 마감재 등 세부적인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따로 공부하셔도 충분하니까요. 여기서는 전원주택을 고르는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큰 맥락을 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아파트가 짱이라니까. 무슨 소리야, 전원주택 오기로 해놓고서. 첫 번째는 바로 가족 간의 합의입니다. 참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긴데요,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합의되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동산에 앉아서 부부싸움, 아이들 눈치싸움, 참 중간에서 난처하죠. 어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가족 간의 1차 합의가 끝났다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부 합의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누군 다락방에서 자고 싶다, 누군 텃밭이 있어야 된다 등등, 같은 가족이라도 생각이 참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가족 간의 대략적인 큰 그림에 합의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에서 진행 속도가 빠르니까요. 어떤 분은 이걸 안 하셔서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휴전선 이남으로 전국 팔도를 안 가본 곳이 없는 분도 봤습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요. 두 번째는 위치 선정입니다. 가족 간 합의 끝났으니까 핸드폰 켜고 바로 매물 검색 고고. 아니죠, 핸드폰 일단 치우세요. 가장 먼저 볼 것은 폰이 아니라 지도입니다. 가족의 직장이나 자녀의 학교 또는 라이프 스타일 등을 고려해서 가장 먼저 어느 지역으로 갈지를 정하는 게 순서. 여기서 이걸 정확하게 안정하면 매 주말마다 고속도로 위에 있는 당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유튜브 매물이요? 너무 혹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시세 파악입니다. 드디어 핸드폰이 활약할 시간입니다. 요즘 전원주택 검색 가장 쉽고 빠른 거 바로 유튜브죠. 여기서 1차적으로 매물을 파악해 시세를 확인해 주세요. 아, 주의할 점, 구체적으로 어떤 매물에 확 꽂히지 말고 대략적인 단지별 시세 정도만 확인해 두세요. 아직 어떤 매물에 확 꽂혀서 집착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그건 직접 제 눈으로 가서 확인해 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요. 또 하나, 유튜브엔 분양업자들의 신축 매물들로 넘쳐납니다. 동네 부동산에 나온 구축 매물들이요, 거의 볼 수가 없죠. 왜냐? 동네 부동산은 유튜브를 안 하거든요. 아니, 못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핸드폰만 보면 싸고 매력적인 매물들이 막 넘쳐나는 것처럼 유혹하고 꼬리를 칩니다. 여기에 혹하지 마세요. 보다가 혹시나 마음에 드는 물건이 확 꽂혀도 바로 전화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아직 우리에겐 할 일이 한 가지 남아있습니다. 잠깐 발령기 좀... 아, 그러시구나. 그럼 여기 요 세 군데를 추천드려요. 아, 뭐 지금은 좀 그렇고요. 이따가 나중에 뭐 한번 지나가다가 한번 들리세요. 네. 여러분은 어떤 대우를 받기 원하시나요? 네 번째는 바로 자금 시기 결정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얼추 비스무리의 평균가가 나왔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본인이 융통할 수 있는 자금과 이사할 수 있는 시기를 대략적으로 산정하세요. 물론 이 과정도 반드시 가족 간 합의가 필요하겠죠. 이 다음 단계가 실제로 매물을 보러 다니는 현장 답사 과정인데요, 여기서 이 자금과 시기를 어바웃이라도 딱 정리해 놓고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 그래야 분양업체들과 부동산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아, 이 사람들 진짜 살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구나. 단순히 날씨 좋다고 그냥 투어 다닌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고 말이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나들이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렇게 준비하세요. 꼼꼼히. 다섯 번째는 바로 매물 답사입니다. 답사는 솔직히 많이 다닐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의사결정자와 함께 다니세요. 부동산이 무시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왔던 곳을 두 번, 세 번 다니지 않으려면 말이죠.
여기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각 집을 따로따로 다니지 마시고요. 일단 동네별로 후보 동네들을 크게 정해두세요. 말하자면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역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조금씩 좁혀가는 과정이죠. 그런 다음 그 지역의 대표적인 유튜브 업체 한두 곳, 가장 목 좋은 곳에 위치한 부동산 한두 곳, 이렇게 부동산과 분양업체 양쪽을 동시에 비교하며 방문해 보세요. 충분히 많은 공부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매물이 딱 나오면 참 좋을 텐데요. 사실은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럴 때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일단 기다려보세요.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을 다른 동네로 옮겨서 약간 선택의 폭을 넓혀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전원주택을 고르는 순서와 방법을 큰 맥락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죠. 주거독립 만세!